누나 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책 제목은 변신, 저자는 프랑츠 카프카입니다. 예, 오늘 몇 쪽 해주시겠습니까, 누나? 18페이지입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요새는 한 주일 내내 도시를 걷는데도 저녁에는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답니다. 식구들 곁 식탁가에 조용히 앉아 신문을 읽거나 기차 시간표를 연구하지요. 심심풀이라곤 실톱을 가지고 일하는 것뿐입니다. 그래 예를 들면 2-3일 저녁 일을 하면 조그만 액자 하나를 만든답니다. 이게 얼마나 예쁜지 보면 놀라실 거예요. 저 방 안에 있는데요.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금방 보게 되실 겁니다. 아무려나 지배인님 지배인님께서 와 계시니 다행입니다. 저희 식구들만 있었더라면 그레고르에게 문을 열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애가 워낙 고집이 세어서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제가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고 그러긴 했지만 틀림없이 그 애는 몸이 편치 않아요. 곧 나갑니다. 라고 그레고르는 천천히 조심성 있게 말하면서도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 않고 있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해주세요. 네, 시간적 배경은 그레고르 집으로 지배인이 찾아와서 그레고르 방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아마 한 아침 8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그레고르 집 안에 그레고르 문 앞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레고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지배인이 함께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르는 침대 카펫에 떨어진 채로 누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요 등장인물은 이제 그레고르 잠자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고요. 예. 그는 이제 몸이 변한 것을 걱정하기보다 출근을 못하는 것을 더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신중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레고르 가족인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등장하고 하녀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레고르 어머니가 말하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그레고르를 잘 알고 좀 걱정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장면을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예. 곧 나갑니다입니다. 곧 나갑니다. 예.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 첫째, 그레고르는 어떻게든 출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둘째, 걱정하던 지배인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셋째, 그레고르의 가족들과 지배인이 그레고르 문 앞에서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장 곧 나갑니다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은, 예. 그레고르가 문을 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억지로 문을 열 것 같습니다. 그 곧 나갑니다라는 말은 그레고르가 한 겁니까? 네. 그럼 지금 그 벌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말을 네. 쓸 수 있나 보죠? 그게 말이 좀 길어지면 뭔가 조금 이상한 잡음 같은 게 섞여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짧게 말하면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듣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본인 생각에는 뭔가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면 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책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배인과 가족들이 정확히 인간의 소리로 듣는지는 확인을 해주지 않는군요, 일부러. 이 작가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친절하게 뭐 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목이구나. 저는 뭐 몸이 변했으니까 당연히 인간의 말은 못하지만 의식은 내가 아직도 그레고르다, 인간이었다로 속으로 울부짖는 거네. 어떻게든 그렇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벌레가 사람 말을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본인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말이 돼서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아, 이게 속으로 이렇게 아우성치는 거, 혼잣말 하는 거, 혼잣말 많이 하시나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 삶과 어떤 시뮬레이션, 뭐 아이의 공부, 나의 일, 뭐 등등에 대해서 뭐 소소한 가정일까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십니까? 저는 생각은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입 밖으로 내는 거는 혼잣말을 하는 사람은 예전엔 되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혼잣말을 할 소문이 가끔씩 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심하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는 왜 혼잣말 하는지 조금 이해할 것 같은 그냥 뭐 나름의 그 표현이구나라고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독백이잖아요. 독백 연극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제 할머니들이나 뭐 드라마나 또는 실제로 네. 할머니들 보면 혼잣말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뭐 맞아요. 이게 뭐 장독대라든지 그런 데서 뭐 이렇게 뭐하니 뭐하니 그러면서 그 네. 재밌네요. 혼잣말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뭐 말할 사람이 예전만큼 많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라도 좀 뱉어내야 해소가 되니까. 뭔가 자기 위안처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네요. 말할 사람이 네.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 네. 로빈슨 크루스도 보면 이제 그 혼자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아무도 없으니까 20몇 년 동안 있었거든요 무인도에. 네. 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인간의 본성이 생각이 많잖아요.
네. 생각이 많으니까 그게 넘치다 보니까 혼자 있어도 순간 말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보통 혼잣말 네. 할 때는 아, 뭔가 즐겁고 좋은 말은 안 나오죠. 그렇죠. 뭔가 좀 혼자 투덜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안을 준다든지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잣말은 결국 이제 뭔가 슬프거나 또는 짜증이나 화 같은 게 고름처럼 흘러나올 때 나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예, 즐겁고 행복한 말은 표정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예, 화와 짜증, 뭐 슬픔, 뭐 고통 이런 것은 혼잣말로 보통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게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맞아요. 좀 외로운 사람들이 또 유난히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뭐 주변에 아무리 지인들이 많고 가족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이렇게 그래그로처럼 순간순간 외로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누구에게나 예.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결국 그래그로가 벌레로 변해서 자기는 말을 했는데 주변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인간의 말을 해서 가족이든 누구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그거는 뭐 인간의 말이라도 벌레가 끽끽거리는 소리와 진배 없네요. 그렇죠. 예. 아. 그 혼잣말 곧 나갑니다. 예. 그 말에서 이렇게까지 또 한번 대화가 이끌어졌습니다. 예, 영어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루나, Yes, I ask you introduce your English version of this book. My book title is The Metamorphosis, written by Franz Kafka. Today's page. Start page 35. Yes, please read out for us. Go. Just too lately. Just lately. He was in town. For a week. But. He was home. Every evening. There he sits. At the table with us. Reading the newspaper. Or studying the railway timetable. It's diversion. Enough for him. To do his fret work. For instance. He cut out. A little. Picture frame. In the course of 2 or 3 evenings. You will be amazed. At how pretty it is. It's hanging in there. In his room. You will see it at once. When Gregor opens the door. However, I'm very glad you are here, Saul. I'm very glad
You are here, sir.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Persuade Gregor. Persuade Gregor. To open the door. To open the door. On our own. On our own. He is so stubborn. He is so stubborn. And he is. And he is. Definitely not well. Definitely not well. Although. Although. He denied it. He denied it. This morning. This morning. Yes. Nice reading. Storytelling, please. The time background is. Mm-hmm. When the manager came mm-hmm. to Gregor's house, mm-hmm. and Gregor's family and he mm-hmm. stood in front of Gregor's room. Mm. The play's background is Gregor's mother, mm-hmm. father, and manager mm-hmm. stood in front of Gregor's room mm-hmm. And Gregor lied on the carpet mm-hmm. because he fell off from his bed. Yes. And the main characters are Gregor Zamza mm-hmm. who transformed into Lodgeberg mm-hmm. suddenly. Mm-hmm. I think he is very serious and calm person. Mm-hmm. And he thought lots of things. Mm. And his mother, father, and his younger sister. Mm-hmm. And his mother thought Gregor is very good person, and she really proud of his son. Mm-hmm. The key sentence of this part is that I will go out soon. Mm. I will go out soon. Lovely. Yes. The reason. The reason why I chose this sentence first. Gregor tried to go to work, mm-hmm. but he failed. Mm. Second, so his boss mm-hmm. came to his house. Why he couldn't go to work? Mm-hmm. Third, so the manager stood in front of Gregor's home, Gregor's room. Mm. So, these reasons why I chose this sentence, mm-hmm. I will go out soon. Mm.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Yes. Gregor couldn't open the door, mm-hmm. so someone broke the door. They go inside his room. Who actually touched the door and opens the door, do you think? His sister, his father, or the manager? His father. His father. Yeah. But in this part, his father didn't say anything. Mm-hmm. Yes. And his sister explained mm-hmm. What the Gregor's routinary life, right? Yeah. Mm-hmm. And Gregory, he studies the railway timetable. Mm. Right? Mm-hmm. Railway yes. timetable. So do you check mm-hmm. what subway timetable or something like that? How do you commute to your company? By bus? I usually mm-hmm. go to the commute bus to my work, but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I drive my car. Uh-huh. You drive your car? Mm. Yes. Which one is more comfortable to you? Your car or bus or public transportation, which one is better for you? I think driving a car is better for me. Uh-huh.
Before driving my car, mm-hmm. I usually sleep in the bus. Yes. It's very helpful to release my fatigue. But driving the car is good to me because I can hear the radio I feel more comfortable to have my own room for 1 hour. which one is faster to go to company? Your car or bus? I think it's the same. Oh, almost the same. Almost the same, yes. By the way, so the sister and the manager and the Gregor, he said in are we go soon? And in the same question but in English, do you think can the manager hear the Gregor's saying? I don't think he can say Gregor's saying. He can hear. He can't hear. The manager cannot hear. Yes, because Gregor already transformed the large bird bug, so he only sound bug's sound. The bug's sound, the burming. Burmese. In Burmese. Why didn't sister and the mother try to open the door? They just waited and they didn't care, I think. And the manager came and to check the situation, they are going to open the door. And why hadn't they try to open the door, do you think? The family. The mother said he is very stubborn. So I think his family respect him and in other way they are afraid of him. So they they could not what they want to him. So do you think between Gregor Jamja and the other family members there is a kind of respect to Gregor, so they couldn't open the door, you think so? Yeah. I think it's not kind of respect, but the Gregor makes money for the family, so that is a major respect, but I think fundamentally there is a gap. There's a miscommunication where even each other doesn't care each other. I think that is a very distant gap between the family. Okay. Y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루나 오늘 또 간만에 또 목요일 날에서 이렇게 또 금요일 날 햇빛 보면서 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맨날 클럽에 오셔서 하시는데 오늘은 줌으로 하셨는데 또 그건 그렇고 오늘 또 작품과 또 대화 북토킹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오늘 앉으신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아 방향이요? 아 그게 아니고 그 카메라 세팅이 잘못. 아, 세팅이 바뀌지 않았고. 카메라 세팅 바뀌지 않았고. 카메라 세팅이. 뭔가 반대로 보여가지고. 오, 그렇게 됐네. 생각해보니까. 네, 약간 느낌이 좀 새로웠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이르잖아요. 낮이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또 좀 뭔가 정신이 더 깨어있는 듯한 그러네요. 예, 뭔가 새로운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해봤습니다. 예, 목소리도 그렇고 더 초롱초롱하네요. 예. 이게 또 바뀌어 보이네 또 오늘따라 신기하네. 하여튼 예. 자 오늘 저는 우리 루나의 북토킹을 통해서 얻어가는 좋은 영어 단어는 저는 그 persuade 뭐뭐에게 뭐뭐를 하게 설득하다. 예. 네. 예, 저는 항상 이제 이런 그 수요 동사 같은 동사들은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이렇게 give처럼 persuade도 뭐뭐에게 뭐뭐를 하라고 설득하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I persuaded Luna to read the book every day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누구를 설득하고 또 누구를 이렇게 설득 당하는 게 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제 어떤 맞아요. 쿠세 이런 것을 고쳐라라고 설득을 어머니든 뭐 집안 사람이 하든 듣기 싫고 또 나도 남에게 하면 또 그 사람도 싫어하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설득이라는 게. 네. 예. 그래서 오늘 설득이라는 단어 persuade가 와닿았고요. 우리 루나는 오늘 예. 저의 북토킹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해주시죠. 저의 북토킹은 아침밥이다. 아침밥이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못하고 뭔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좀 많이 못했거든요, 평소에도. 예. 근데 그게 되게 이렇게 아침밥을 굶었을 때처럼 이렇게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예, 예. 근데 이제 예. 꾸준히 해라. 위도 더 건강할 것 같고. 아이고. 우리 루나는 되게 중요한 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 표현해봤습니다. 아유 우리 루나는 그 우리 클럽의 그 정치 소녀 같아요. 예, 한마디 한마디가 클럽의 그 정치적인 약간 좀 이렇게 아나운서나 클럽 사이버 세계에서 국회의원 한 번씩 될 것 같아요. 난 제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 클럽 사이버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나중에 한번 네. 나가셔서 예, 투표를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자세가 예. 누나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오늘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그 스타번인데요. 예, 스타번. 예. 이게 이제 왕구안이란 뜻인데 뭔가 이렇게 집에서 장녀나 장자로 이렇게 돈을 버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그게 그런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데 스타번하지 않은 사람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저 자기들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루나도 뭐 그렇죠. 예, 저도 좀 그렇고 예, 장녀시잖아요. 약간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단어를 보면서 예, 장녀잖아요. 장녀 우리 루나도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좀 이런 존재가 되었던 시절이 잠시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그런 이런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터번 예. 뭔가 자기 마음을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단호함. 네. 그 뭔가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꼰대 되는 거잖아요. 잘못되면. 그렇죠. 맞아요. 이제 조심해야 돼. 그래도 이 책과 북토킹 할 때 우리 루나는 정말 자유롭게 네. 뭐 네. 좋은 의미로 자유로운 투사가 되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러로서. 아, 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